자, 가정법. 일단 손필기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그 크게 많이 이렇게 써야 될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이 로아가 아니죠. 무드라고 번역이 돼요. 무드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 무드 하면 또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분위기죠. 뭐냐?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이 법이라고 해서 이 무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뭘로?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이라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이 직설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이게 대부분이고,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거를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고, 얘는 통상 두 가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미래라는 그런 그 형태가 있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일단 문법책에 과거 기준으로 있어가지고 일단 싫었고, 그 다음에 명령법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직접 명령법과 간접 명령법 두 가지가 있어서, 직접 명령법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간접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let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런 패턴이 이제 간접 명령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율적으로 당연히 직설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가정법이라고 따로 떨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자, 직설법은 우리가 대부분 그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이걸 따로 직설법이라고 챙길 필요가 없는 거고, 명령법은 또 너무 단순해요. 동사 원형 쓰거나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쓰면 이게 간접 명령법이 되어버려서 이건 이제 따로 하나의 챕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가정법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과거랑 과거형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랑 미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따로 챕터가 나눠져 있었던 거고요. 2020년 2월 8일에 당연히 가정법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당연히 봐주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절대. Never ever. 어렵지 않다. 뭐가 어렵지 않냐? 일단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공식 설명 들어가기 전에 계속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단에 또 쓰세요.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내가 뭐라면? 내가 새라면, 뭐뭐라면, 나는 뭐할 텐데?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해석을 뭘로 했나? 해석은 현재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과거라고 해놓고, 원래는 I에 대한 비동사의 과거 시제 표현은 was예요. 근데 was가 아니라 were가 나왔죠. 왜요? 왜? 왜? 왜 뭐냐? 의도적인 문법 파괴입니다. 의도적인 문법 파괴. 의도적으로 문법을 파괴해서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예. 곧그 말은 뭐냐면, 있을 수 없죠. 자,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과거시에 썼습니까? 역시, 시간의 수직선을 보시면, 자,
우리 5초 전, 10초 전 바꿀 수 있어요? 과거? 못 바꾸죠? 미래 안 바꾸죠? 곧그 말은 뭐냐? 내가 새가 될수 있어, 없어요? 될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시제를 과거로 써준다. 곧그 말은 불가능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다. 뉘앙스를 이렇게 살려서. 오케이? 여기에서 확장된 것이 조동사의 어떤 존댓말 표현입니다. 영어에 존댓말 있습니다. 존댓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Can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달라요. Could you는 뭐예요? 해 주시겠습니까? Can you는 해줄래? 요거예요. 꼭그 말은 뭐니? 자, could you? 뭐 예를 들어 open the door please for me 이렇게 나왔어요. 뭐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for me? 나를 위해서 문 열어줄래? 나를 위해서 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열어줄 수 있니? 굉장히 이거는 그냥 거의 반말춤인데 could가 들어갔다. 이거는 뭔 소리냐? 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 과거죠. 직역하면은 꼭그 말은 너가 문을 열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열어줄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과거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가 된다?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이 시간의 수직선에. 오케이? 우주도 똑같나요? 마찬가지죠. 우주, 쿠주,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존댓말은 조동사의 과거시제 표현, 우드, 쿠드, 마이트,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존댓 표현을 해주는 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너가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열어 주시겠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 조동사 과거, 과거완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를 과거로, 과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과거 완료의 표현으로 내용을 써주고서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개념 파악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가정법이라는 건 일단 이 컨셉을 잘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명령법 얘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이거 다시 하이라이트 쳐놓으세요. 얘네들. 하이라이트 쳐놓으시고, 다음에 가정법 시제 공식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패스패스. 혼합과정 이런 거 있구나. 이번에는 혼합과정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 가정법 과거 시제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지난주 시험에서는. 이렇게 꼬은 것도 아니고. 요거는 별표. 이게 if다라는 거. 그걸 챙기시죠. Unless, in case, on condition that, suppose, provide, granted that, so long as. 이런 것들. 만일, 뭐뭐 하다면, 뭐 이런 거. Granted that. 심지어 뭐뭐 한다 할지라도. So long as. If only. 온 컨디션 대 뭐뭐 한다는 조건하에 서포즈 뭐뭐 한다면 그랜티드 대 뭐뭐라 해도 자 일단은 여기 요거는 표시해야겠다 그랜티드 대 이번 이프니까 이건 느낌이 이제 좀 반대적인 느낌 이러는 거 솔랑해지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절에 의하지 않는 가정법 before with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if가 대놓고 나와갖고 이렇게 가정법이라는 거를 탭스는 굳이 그 밝히지는 않아요.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경우는 이번에는 그냥 if 그대로 나왔었고. 자 다음에 가정법에서의 부사고 이런 거 봐주시고 문제 있고 얘는 step 2 정리. 필요합니다. 특히 언더라인 쳐진 거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다 if 주어 현재 시제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직설법이라니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니까 과거 시제 써준다. 그 조동사의 과거
그리고 동사 원형 쓴다 라는 패턴. 그리고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if 주어 과거 완료 뭐 이런 패턴. 그 아래 예문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라는 개념. 이건 이제 없는 건데 워낙에 문법 책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한국 문법 책에서 이제 실어놨습니다. 이거는 가정법 미래는 뭐냐?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비투 부정사 배우셨던 거. 그게 여기 들어가요. 만약에 주어가 워터 한다면 주어는 조동사 원형 혹은 뭐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간다. 예를 들어 봅시다. If I were to work for his company, 내가 그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I would be laid off in this situation. 아, 나는 어떻게 정리해고 당할 거다. 어떻게 해요? were to는 미래죠. 그죠? 네. 그리고 좋고.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이건 문제를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역시 하이라이트 쳐주시되 어디 부분? 예 하이라이트 주세요. Still, today, now. 이런 시간에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합가정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 봐주시고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4-2가 또 있습니다. 은근히 이게 포지션이 많네요. 자, if가 생략된 경우에는 뭐 한다? 문장은 도치. if 대용하는 거, if you wanna call, if you had nothing call. 이거는 가정법 과거,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채우실 수 있을 거고, but call without 어떻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치는 거 봅시다. 자, 이거 형광펜 치세요. 자, it is high time, it is about time that 주어 과거 동사. 뭐뭐 했어야 될 시간이야. It is time that you bought a new house.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렇다? 이미 샀어야 되는데 네가 못 샀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과거동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패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장, 요구, 제안의 목적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insist, suggest, recommend, demand, move, feel. 충고, 제안, 요구. 그리고 이거 명사 형태네요. Recommendation, requirement, request, suggestion 이런 것들. 또 imperative,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urgent 이런 애들 나오면은 이것들은 또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 나온다. 비교되죠. 얘랑 얘랑 1번과 2번 비교되실 겁니다. 얘는 과거 동사고 얘네들은 뭐 동사 원형을 쓴다. 이 부분들이 다 어떤 가정법의 또 분파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법의 개념을 안 상태에서 이걸로 이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테스트 있고, 역시 마찬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쭉 시험 보기 전에 포인트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그 챕터라서, 이 챕터 4잘 봐주셔야겠네. 오케이. 여기까지.